소식 종종 듣고 있었어. 그랬구나. 난 일부러 오빠 소식 안 들으려고 했는데. 오빠 사장 취임한 것도 여기 와서 알았어. 언제까지 있는 거야? 대중 없지 뭐. 일단 다음 달까지는 있을 것 같고. 그 다음은 몰라. 힘들겠다. 그래도 재밌어. 오빤 어때? 사장 되니까 좋아? 똑같지 뭐. 양쪽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빼고. 여전하네. 현기준 5종 세트. 타고난 자부심에다 남다른 책임감을 잘 섞은 다음 상식, 교양, 매너를 끼워넣으면 현기준을 구성하는 5종 세트가 완성됩니다. 어지간히 우려먹는다. 그렇게 싫은 얼굴 하니까 더 놀리고 싶은 거야. 너도 상의도 참. 상의는 어때? 잘 지낸대? 한국 들어왔어. 며칠 됐어? 그랬구나. 미안. 너무 많이 걸었지? 발 안 아파? 오. 오빠보다 좋은 사람 찾고 싶었어. 열심히 찾았는데 오빠보다 좋은 사람 없었어. 윤주야. 저쪽은 그 사업 연계통 바지 그 못 받았다고 던데요? 그래서 손 놓고 있을 거야? 어? 시험에 그렇게 팔짝팔짝 뛰지 않아도 다 굴러가게 돼 있으니까. 여보세요? 바쁘니? 점심 먹을 시간 없을 정도로 한가하다. 왜? 퇴근 시간 맞춰서 내가 너네 사무실로 갈게. 이게 또 무슨 꿍꿍이야? 미안한데 급한 일 아니면 다음에 보자. 아니다. 내가 너네 집으로 갈게. 우리 집? 우리 집? 응? 응? 짠아! 바쁘다더니 빨리 왔네? 저기, 얼굴 보고 할 얘기라는 게 뭐냐? 난 몰랐어, 아정아. 네가 그렇게 힘든 거. 왜 이래? 이 집에 왜 얘기 안 했니? 혼자 끌어놓고 얼마나 힘들었어. 유소란, 알아듣게 얘기해. 어떡해, 어떡해. 너 정말 모르는 거니? 뭘? 너네 남편 바람 피는 거. 바람? 무슨 바람? 바람? 말도 안 돼. 그 사람 나밖에 몰라. 네 맘 다 알아. 부정하고 싶겠지. 유소란. 나 때문인가? 내가 어디 문제가 있나? 자괴감도 들 거고. 소란아. 괜찮아. 절대 네 잘못 아니야. 아니라니까. 바로 이 자리였어. 너네 남편 어제 여자랑 단둘이 그렇고 그런 거. 잘못 봤겠지. 둘이 분위기 진짜 묘하더라. 딱 봐도 한두 대.